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이며 그럼을 다해 CS 프로덕션입니다. 이번 주제는 2018년 한국 기업 순위 탑10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받아서 자산 총액으로 기업 순위를 나열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맞다. 솔직하게 말해서요, 2017년 한국 기업 순위랑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궁금하실 테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한국 기업 순위 탑10! 10위는 현대중공업입니다. 자산총액 56조 1000억원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업을 주로 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조선업이 전세계적으로 불황에 빠지면서 현대중공업도 위기를 맞았는데요. 최근에는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로봇이나 전자, 건설장비 등으로 다양하게 뻗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9위는 농협입니다. 자산총액 58조 3000억원입니다. 한국 최대 금융기관이자 농촌조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농협이 조합이 아니라 은행으로 친숙하실 텐데요. 저도 은행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농협은 개인금융이나 대출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대출을 할 때 가장 많이 빌리는 곳이 농협입니다. 개인이. 거기다가 전국적으로 은행이 제일 많습니다. 5,595개소입니다. 아마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정부 전담 은행인데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거래하는 거의 모든 자본의 거래를 농협에서 담당합니다. 사실상 이것 때문에 성장한 것 같기도 합니다. 8위는 한화입니다. 자산총액 61조 3천억원입니다. 보통 방산이나 기계를 주로 이루기 때문에 국가를 대상으로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업 중 하나죠. 화약을 주로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화약 면에서는 세계 최강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는데요. 서울 세계 불꽃축제를 후원하는 기업이 한화입니다. 7위는 GS입니다. 자산총액 65조 원입니다. 에너지화학이나 건설업을 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 회사 중 하나인데요. 이런 회사가 GS건설이나 GS25, GS칼텍스, GS홈쇼핑 같은 내수경기에 민감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GS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그리고 GS건설 예로 들어보자면 제가 주식을 투자했다가 6위는 포스코입니다. 자산총액 79조 7천억 원입니다. 세계 1위의 제철 회사입니다. 그만큼 철강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기업입니다. 원래 포스코는 국영기업이었습니다. 산업화 시절 때 국가에서 철강 산업을 키우기 위한 목적과 국가 발전을 목표로 포항 제철소를 지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른 뒤에 민영화가 되면서 우리가 아는 포스코가 되었습니다. 사실 포스코는 광양이나 포항의 지역 경제를 먹여 살리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인데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광양이나 포항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로 포스코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5위는 롯데입니다. 자산총액 116조 원 2천억 원입니다. 롯데는 호텔, 식품, 서비스, 화학, 금융, 유통 거의 민간이 접할 수 있는 모든 사업 부분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위해서 제 친구 중 한 명이 인터뷰를 흔쾌히 허락했는데요. 롯데푸드 임원진의 아들입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제가 기업순위 탑10을 만드는데요. 네, 이번에 롯데가 랭킹 네. 5위에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약간 낫네요. 아, 근데 롯데는 한국 기업이에요? 일본 기업이에요? 롯데는 한국 기업이죠. 왜요? 한국이 있잖아요. 일본에도 있잖아요. 가보셨어요? 아니요. 아니, 안 가셨는데 말 그렇게 하실까? 아이고, 이건 참.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 저희. 아니, 이분 좀 모르시는 사람인가? 네? 아, 네? 여보세요? 아니, 여기 시장에선 그렇게 안 돌아가요. 아시겠어요? 제가 좀 예. 요즘 그렇게 하면 요즘 다 사실 사회에서 다 매장당해서 다 그렇게 자국에서 자국적이라고 해줘야죠. 네? 안 그래요? 4위는 LG입니다. 자산총액 123조 1천억 원입니다. 마케팅을 더럽게 못 야 농담이고요. 화학이나 전자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LG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남아있는 기업 중에서 독립운동을 후원한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LG는 현재까지도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해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는데요. 윤봉길 의사 기념관 보수작업에 지원을 해준다던가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교육 지원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위는 SK입니다. 자산총액이 189조 5천억 원입니다. 통신, 정유사업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상 과점 기업입니다. 그리고 SK는 GS와 마찬가지로 국제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어서 적자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SK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서
조만간 순위가 역변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2위는 현대자동차입니다. 자산총액 222조 7천억 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대중공업이랑 현대자동차는 다른 기업입니다. 물론 뿌리는 같았지만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옛날 정주영 회장의 정치 참여 실패와 IMF 사태로 인하여 계열사들이 크게 휘청했는데요. 이때 2세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왕자의 난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기업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게 현대자동차라던가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 같은 것들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상당히 강력한 자동차 기업입니다. 무려 세계 4위입니다. 그만큼 좋은 차... 대망 1위는 삼성입니다. 자산 총액이 무려 399조 5천억 원입니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약간 싱거우실 수도 있어요. 너무 1위가 뻔하기 때문에. 삼성은 반도체와 전자제품, 보험, 중공업, 건설, 서비스 등 매우 많은 사업 분야를 관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설명할 게 있나요? 여러분 혹시 그 자리에 서서 삼성 제품이 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휴대폰이라든가 노트북, 모니터 삼성일 수도 있고요. 거실로 나가보시면 TV가 삼성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최소 3개 이상은 있을걸요, 사물이? 그만큼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규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E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